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식물 번식 시간입니다. 식물 번식에서 식물 번식하면은 보통 뭐 가정에서도 많이 해보시겠지만은 씨 뿌리는 거 있고, 그죠? 뭐 이렇게 꺾꽂이라 그러죠? 삽목이 있고 접목, 취목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짧기는 한데 그거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통 뭐 토마토나 일단 상추 뭐 같은 거 하정해 보셨죠? 깨 같은 거 그런 채소가 아니고 이 사내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나무를 씨를 뿌리거나 꽃꽂이라고 해서 접목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식물들은 가정에서 하는 채소하고 조금 달라요. 씨가 형태도 다를 뿐더러 씨를 채취를 해서 보관을 했다가 파종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뭐 그런 걸 앞으로 뭐 돼지코라든가 장래에 그런 걸 할 분도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는데 흔히들 이제 사냐에서 씨가 떨어져서 많이들 나서 잘 자라잖아요. 근데 사냐에 있는 것들은 그 수많은 나무들이 해마다 꽃이 피고 씨가 맺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만 개가 씨가 떨어져서 한두 개만 발화가 돼서 자라도 사냐는 초만 원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영리 목적으로 하려면은 보통 만 개 씨를 뿌리면은 한 7, 80%는 성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근데 자연 상태로 두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발화가 돼서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씨를 채취했을 때 채취하는 시기라든가 조제를 해서 저장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온도, 습도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소나무라든가 뭐 단풍나무 아니면 꽃사과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장에 보면은 이제 주요 수종의 종자 취급 일람표 이렇게 했는데 모든 나무를 이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제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한 나무 특성에 대한 것은 뒤에 종자 취급 일람표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 이따가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실생 해갖고 종자 원식 이렇게 했는데 실자는 열매의 실자죠. 열매에 맺힌 그 씨를 채취를 해서 씨를 뿌려서 번식을 하는 방법. 여기에서 씨를 뿌려서 식물을 번식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소나무 종자를 씨를 뿌리면 1리터에 보통 2만 개 정도가 나와요. 엄청나죠? 2만 개가 정도가 나오는데 2만 개를 씨를 뿌려서 기르면은 그, 뭐, 과장된 얘기지만은, 뭐, 100으로 나누면은 100종류가 나온다. 100종류가. 100개를 씨를 뿌리면, 예를 들어서 100종류가 나올 정도로, 2만 개 뿌리면 2만 종류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그냥 같은 소나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잎이 아주 굵은 거, 가는 거, 색깔이 짙은 거, 연한 거, 그리고 병충해 강한 거, 가뭄이나 홍수에 강하고 세력이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것, 곧게 자라는 것, 뭐 이렇게 구부러져서 자라는 거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병충해도 강하고 홍수, 가뭄에도 강하고 아주 곧게 든든하게 자라야 되겠죠. 그러한 것을 얻으려면은 보통 20, 30년 길러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씨 뿌려서 30년 후에 결과를 안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게 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길러서 기르는 동안에
이제 계속 도태를 시켜요. 그러다가 약한 거, 병충해 약한 거, 뭐 가뭄이나 홍수에 약한 거 이런 것을 계속 도태를 시켜서 한 30년 후에 아, 이것이 강한 게 나왔다. 사냐에서 채취한 것보다 성질도 강하고 아주 든든하다. 이런 것을 선발을 해내요. 그래서 그 선발을 해내는 그런 한두 개를 선발을 하는 걸 그거를 새로운 종자라 그래요. 기존에 산에 있는 것을 그냥 씨를 따다가 뿌려서 파종을 하면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겠죠. 좋은 것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그런 도태를 시키고 나머지 한두 개를 얻었을 때 그거를 어미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종자라 그래서. 그래서 종자를 씨를 뿌리는 목적은 이러한 종자 개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 새로운 그 소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목 번식의 대목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목 번식의 대목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사과, 배, 뭐 복숭아, 자두, 살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드시고 아, 이 사과가 아주 맛있다. 그래서 그 사과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한 5년, 10년 길렀어. 뭐가 나올까요? 꽃사과 같은 게 나오죠. 일반 부사 아무리 맛있는 거 뿌려도 그 사과가 안 나. 예? 감도 그렇고. 감도 대붕씨라든가 뭐 단감이라든가 씨를 뿌리면은 그게 대붕이나 단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씨 뿌리면 고염이 된다 그러죠. 해보니까 고염은 안 되더라고요. 고염은 안 되는데 그 말을 생각하면은 그대로 안 나온다는 게 별로 안 좋은 게 나온다 그 얘기에요. 감씨 뿌리면은 뭐 대붕씨나 뭐 단감 뿌려도 그냥 보통 산감이에요. 조그만 거 조그맣고 조금 크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재배해서 팔 정도가 아닌 그냥 시골에 가면은 산에도 감들 많이 있죠. 그러한 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붕씨를 뿌려도 뭐 10가지, 2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수 또는 화해, 꽃을 보는 꽃 종류 그런 거는 대부분 씨를 뿌리지 않고 전목을 해. 전목 또는 삽목을 해. 이제 전목이 뭔가 하면은 씨를 뿌리면은 뿌리가 나와서 이파리가 나오고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요거를 1년 정도 기르면은 사과 씨를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볼펜 굵기나 그거보다 조금 굵은 그런 굵기가 돼요. 1년 정도 기르면은 뿌리가 이렇게 이제 뿌리가 많이 뻗겠죠. 그 정도 굵기가 되면은 그 위에 부분을 절단을 해서 2018년도에 뿌렸으면 2019년도에 절단을 해서 아주 맛있는 부사 같은 그런 것 여기다 위에다가 접목을 하게 돼요. 씨를 일단 부사나 꽃사과나 뭐 그런 것들 씨를 뿌려서 접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요 위에 것은 부사야. 뭐 배 씨를 뿌렸으면 요에 신고라든가 금천초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밑에 요걸 대목이라 그러는데 요 대목은 보통 산사과 같은 거 요걸 대목이라 그래. 대목이라 그러고 요거를 접수라 그래. 접수. 요 위에 것만 그 유전이 돼서 그대로 달려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강을 붙이면은 국강이 달리고 홍옥을 붙이면 홍옥이 달리고 부사를 붙이면 부사가 달리고 밑에 것은 닮지는 않아요. 이 대목은. 그럼 대씨를 왜 뿌리냐 하면은 씨를 뿌리면은 뿌리도 강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시흥시에 있는 씨를 뿌렸다. 뭐 시흥시가 아니더라도 이 고양시라든가 아니 경기도라든가 이 일대에 대한민국에 나온 씨를 뿌리면은 이 한국 토질에 상당히 강한 종류가 돼요. 신토불이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자기 토질에 상한 강한 종류가 돼갖고 가뭄, 홍수, 병충해, 뭐 바람 이런 거에 상한 강한 종류가 돼갖고 위에 접수에 접목을 하면은 아주 열매도 많이 충실하게 달리고 그런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수 종류는 뭐 포도라든가 일부를 제외를 하고 다 접목을 해요. 씨를 뿌리면은 그게 유전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안 좋은 종류가 되기 때문에 그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같은 것도 산에서 아주 이쁜 단풍나무를 씨앗을 채취해서 씨를 뿌려보셨죠? 그러면 잘 안 나오죠.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런 것도 그 저장 방법이 잘못돼요. 저장 방법이 단풍나무 씨를 저장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접목 번식의 대목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걸 가서 대목이라고 대목 씨를 뿌리는 목적이죠. 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종자 개량을 하는 목적, 한 가지는 접목 번식의 대목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 외에 뭐 소나무가 100개 뿌리면 100종류가 나오더라도 그냥 뿌려서 대량으로 번식해서 쓸 수 있으면 그냥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흔한 종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하게 좋은 종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죠. 씨를 뿌리는 것이 다 좋으냐? 그러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우선 장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에 대량의 묘목을 용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저 소나무 1리터면은 2만 개 정도가 나오니까 뭐 1리터면은 대개 페트병이 1.8리터나 2리터죠. 그 반 정도면은 2만 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용이하게 잘 생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2, 3년 된 묘목은 군식이나 소재로 쓸 수 있다. 아주 어린 묘목이에요. 씨앗을 뿌려서 2 내지 3년 정도는 얘기는 군식이라는 얘기는 무리 군자, 무리를 지어서 심는다. 왜 공원이나 도로가에 보면은 한 그 어떤 일정된 범위 내에 10개, 20개 이렇게 모아심은 거 있죠? 그걸 무리 군자 군식이라 그래요. 다른 말으로 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어린 소재는 분재나 정원수나 그런 그렇게 군식용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식이나 소재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주 묘목은 분재로 기울려면 분재 소재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정원수 소재 아니면은 산림용 산림 녹화할 수 있는 소재로 쓸 수 있다. 어린 묘목은 그렇습니다. 해가 갈수록 수격이 상당히 높아진다. 보통 우리가 그 향나무나 주목 그런 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씨주목이다, 씨향나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향나무가 아니고 이건 씨향나무, 씨주목 그래. 씨향나무라는 씨를 뿌려서 얻은 소재. 씨주목이나 씨향나무나. 그러면 보통 씨자가 들어가지 않은 그냥 향나무, 그냥 주목이라는 얘기는 삽목을 한 거야. 가지를 꺾어서 어떤 삽목 상자에다 꽂아서 뿌리가 내리면은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씨로 한 거하고 삽목으로 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씨로 하면은 뿌리가 아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가 아주 강건하게 자라요. 그리고 뿌리도 깊이 이렇게 깊이 뻗어요. 요것도 곧게 자라고. 그다음에 삽목한 거는 뿌리가 측근이라 그러지 옆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깊게 뻗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뻗지 않는 거는 바람에 약하겠죠. 그리고 이런 건 바람에 강하고 반대로 그리고 가뭄에도 약하고 조금 가뭄에도 강하고 그리고 나무 자라는 것도 요거는 곧게 자라요. 상당히 곧게 자라고 이것은 좀 구부러져서 이런 식으로 자라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좀 자라요. 그래서 초기 생장은 얘 상당히 느려요. 주목나무 같은 거는 씨를 뿌리면은 10년이라도 보통 1m 많이 자라야 2m 이내로 자라요. 그렇지만 10년 이후부터는 생장이 상당히 빠르고 아주 강건하게 자라. 근데 이거는 초기에 뭐 10년만 길러도 뭐 몇 미터 정도 자라는 크기가 되는데 나무가 약해요. 병충해도 약하고 목질도 단단하지도 않고. 그래서 주목이나 향나무 같은 거 씨를 뿌려서 하는 것은 그러한 또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10년이라고 해도 아직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은 해가 갈수록 아주 나무의 격이 높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남대문 불났을 때 무슨 나무로 짓는다 그랬어요? 금강송으로 짓는다 그랬죠? 그렇죠.
금강송이라는 얘기는 소나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금강송이 어디 있는 나무일까요? 금강송에 있는 거죠. 금강산에. 그죠? 근데 이 대한민국 남쪽에도 금강송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건 금강산에 있기 때문에 금강산, 금강송이고 춘향이라는 곳이 있어요. 봉화군에 춘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은 금강송이라고 안 하고 춘향송이라고 그래요. 성춘향의 춘향이 아니고 지역인명이 춘향이야. 그래서 춘향송이라 그러는데 그 금강송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그것은 왜 그 남대문이나 이렇게 궁 질 때 그 소나무로 짓는가 하면은 금강송이라는 것이 보통 소나무 하면 이렇게 좀 구부러져서 자라죠. 좀 자유분방하다 그럴까? 가지도 늘어지고 그런 식으로 자라는데 금강송은 아주 곱게 자라. 곱게 자라고 빨리 자라고 빨리 자라는 반면에 또 목재도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춘향이라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 몇 아름 정도 될 때로 그 정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는데 그렇게 대단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럼 잘라다가 남대문은 지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만은 그죠 남대문 지면은 끝이죠. 그죠? 그 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많이 있지만은 그건 국가적으로는 보호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여다가 질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거기도 보호수로 돼 있어요. 보호수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어릴 때는 10년, 20년은 아주 보달 것 없지만은 그렇게 뭐 춘향이라는 곳에 한 500년 정도 됐다는데 그렇게 해가 갈수록 상당한 크기의 우람한 나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삽목을 하는 거는 그렇게 우람한 나무가 안 돼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의 수성이 간편하고 기술도 비교적 간단하다. 그렇죠. 뭐, 조그만 한 1리터만 가져도 몇만 개가 나오니까 종류에 따라서 달리기는 하지만은 은행 같은 거는 꽤 크죠. 그죠. 밤이나 그런 건 꽤 크기는 하지만은 뭐 수성이 비교적 간단하고 기술도 누구나 씨를 뿌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도 비교적 간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것이 다 좋으냐? 그렇진 않아. 단점도 있어요.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하려면은 빨리 해야 되겠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30년을 질러서 그거를 팔아요. 그죠? 배양 연수가 비교적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보통 뭐 빨라도 이렇게 씨를 뿌려서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빨라도 3년, 4년 걸려요. 가장 빠른 게. 씨를 뿌리면은 보통 뭐 모과나무 같은 게 열매가 달리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래. 근데 접목을 하면은 3년, 빠르면 2년까지도 달려요. 그렇게. 그래서 배양연수가 오래 걸리는 것이 흠이다. 씨를 뿌리는 것이. 그 다음에 수형은 좋으나 수형이라는 얘기는 나무의 형태. 형태가 아주 곧게 자라서, 곧게 자라서 아주 든든한 나무죠. 나무의 형태. 수형은 좋으나 노고목의 정치나 박력이 없는 것이 흠이다. 쉽게 어떤 노고목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개체의 변화가 많으므로 선별 도태를 시켜야 한다. 워낙 그 산에 있는 종자를 받거나 들에 있는 종자를 받으면은 꽃이 피었을 때 다른 나무 꽃가루가 묻어서 잡종이 되겠죠. 수없이 나무는 많은데 단풍나무를 예를 들어보면 여기는 홍단풍이고 여기는 청단풍이고 있는데 홍단풍을 씨를 불려서 번식을 하고 싶은데 청단풍하고 같은 시기에 꽃이 피기 때문에 청단풍의 수꽃가루가 홍단풍 암술머리에 묻겠죠. 그러면은 조금 약간 변이종이 나오겠죠. 그죠? 중간 종류도 나오기도 하고 홍단풍도 나오고 청단풍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개체의 변화가 심하다. 씨를 뿌리는 것은. 그래서 계속 길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남겨놓고 계속 도태를 시켜야 된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무마다 달라요. 그럼 다 똑같으냐 그러면은 어느 종류는 씨를 뿌리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고 어느 종류는 씨를 뿌리기보다도 이렇게 접목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개나리나 버드나무 잘라서
땅에다 꽃은 뿌리 내리죠. 그런 식으로 꽃꽂이, 삽목을 하는 게 좋은 종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한 방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나무 그 성질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자를, 그런 나무를 씨앗을 어떻게 채취해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파종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자와 발아 그랬어요. 발아라는 얘기가 뭐죠? 씨앗이 싹이 트는 것을 발아라 그래요. 싹이 트면 보통 우리가 싹이라고 하는데, 싹이라는 얘기는 종자가 이게 원형으로 생기지는 않았죠. 동그랗게 한쪽이 조금 뾰족하게 나왔어요. 어느 종류든지 조금은 달라. 우리가 뭐 호두를 생각해도, 호두 큰 거를 생각해도 한쪽이 좀 뾰족해요. 그죠? 복숭아 씨를 봐도 그래. 그럼 씨앗이 이쪽에서 나올까요? 이쪽에서 나올까요? 싹이. 어디요? 그죠? 요 뾰족한 데서 나와요. 뾰족한 데서 나오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싹이라고 하지만 싹이 아니고 뿌리야. 그죠? 뿌리가 나와서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떡잎이 이렇게 벌어지겠죠? 껍질이고. 그래서 본잎이 이렇게 나와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거를 바라라 그래. 바라. 싹이 트는 걸 바라라 그래. 맞습니다. 우리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 뭐 고추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벼 씨를 뿌릴 때 물에다가 담궈두죠. 하루 정도. 거기다 소독약도 하고. 그래갖고 물을 충분히 흡수를 하게 해요. 그래서 종자의 함수량과 발아 그랬어요. 함수량, 수분에 종자를 물 속에 담궈서 수분을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흡수를 시키면은 그 안에, 이 종자 안에 배라 그러죠. 배. 우리가 보는 백색 정도, 이렇게 뭐, 밤 같은 것도 보면은 그 먹는 부분이 배예요, 배. 거기서 눈은 배아라 그러고, 요 부분에 눈을 배아라 그러고, 식물에서는 눈을 아라 그래. 눈 아 자 써갖고, 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배아라 그럽니다. 그거 배아가 싹이 틀려면 종자 안에 수분이 침투해 들어가야 돼. 보통 종자 무게의 20% 정도는 침투해 들어가서 요게 물이 들어가면은 불어나겠죠. 불어놓으면 종자가, 딱딱한 종자가 딱 벌어져요. 벌어져서 뿌리가 나오고 순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종자의 함수량과 발아, 그래서 건조하여도 발아율이 높은 종자, 겨울 동안에, 가을에 씨를 채취해서 겨울 동안에 보관할 때 건조하여도 발아율이 높은 종자. 우리가 옥수수 같은 거 보면은 어떻게 저장을 하죠? 가을에, 여름에 옥수수를 따서 많이 먹지 못하게 많이 익은 것들은 껍질 이렇게 벗겨서 매달아 두죠. 그냥 겨울에 매달아 둬요. 건조 저장이죠. 상당히 건조한 상태로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조하여도 발아율이 높은 종자, 싹이 잘 트는 종자. 해송, 소나무, 이깔나무, 편백, 삼나무 등의 침엽수 종자. 침엽수가 뭐죠?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뾰족한 거. 떡갈나무나 참나무, 밤나무 종류는 활엽수라 그러죠. 그런 침엽수 종자는 씨앗이 건조해서 그냥 서랍 속에 넣어두든가, 아니면은 그냥 상온 상태에 그냥 놔둬도 싹이 잘 트는 종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송, 소나무 그랬겠죠. 해송이 뭐죠? 해송도 소나무죠. 또 소나무 그랬는데 우리가 엄격히 구분을 하려면은 해송과 소나무는 구분을 짓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게 대충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졌고, 일부 섬 지역에, 근데 섬에 요 지역에, 여기 일부 섬 지역하고 해안가하고 요 섬 지역 해안가에는 해송이 자라요. 바다 해자 해송이. 바닷가 보통 요것이 4km 정도에는
해송이 잘한다.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걸 해송이라 그래. 여기 시흥에 경기도에 경기도도 해안가도 있지만 내륙 지방에 있는 것은 소나무라 그래. 우리가 추석 때 송편할 때 이파리 따서 하는 걸 소나무라. 보통 잣나무나 뭐 리기다 소나무 같은 건 송진이 많고 그래서 그걸로 안 해요. 우리가 여기서 따는 거 금강송도 소나무에 속해요. 근데 약간 지역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자라는 거지. 그걸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다에 쪄서 해송. 또 분재하는 사람들은 흑송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럼 해송을 흑송이라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는 흑송이 아니고 그건 일본에서 해송을 표현할 때 흑송이라 그래. 엄격히 얘기하라면은 우리는 흑송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송. 해송이라 그러고 우리 한국의 경우는 해송 또 보통 또 소나무 우리가 송편하는 거 금강송 같은 게 이게 소나무죠. 근데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곰솔이라 그래. 곰솔. 얘기 들어보셨죠? 곰솔. 요거는 또는 내륙 지방에 있다 그래서 육송. 그죠? 해송의 바다 해자 내륙 지방의 육송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 육송에는 반송도 육성 쪽이고, 그렇죠? 반송. 금강송도 육성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서산에서 자라는 거, 저 강원도 산에서 자라는 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긴 세월 동안 자라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변이가 생긴 거예요.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해송이라 그러고 나머지 내륙 지방에서 자라는 것은 육송이라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 섬나라니까 해송이 거의 다 해송이고 내륙지방에 육송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륙지방에 있는 육송을 다른 말로 우리가 미시령이라든가 이렇게 그 강원도 넘어가다 보면은 소나무 줄기가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적송이라 그래. 붉을 적자 써서 적송이라고도 합니다. 적송.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해송은 잎이 좀 굵어요. 굵고 우리가 보기에 약간 검푸른색을 띠고 단단하게 보여. 그 다음에 이 육송 소나무는 잎이 가늘고 약간 연녹색이야.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건 정식 이름은 아니지만은 이걸 남자답다 그래서 남송 여성물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식 이름은 아니고 뭐 별명 같은 애칭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뭐 한 50점은 맞겠죠. 그죠? 점수를 매기자면은. 근데 요거는 정식 이름이고 그렇게도 표현을 한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들이 뭐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해송 있고 소나무 있고 리기다 소나무 있고 그다음에 섬잣나무. 섬잣나무를 다른 말로 오엽송이라 그러죠. 오엽송 또는 우리가 먹는 잣나무, 그죠? 잣다 먹는 잣나무, 그거 다 소나무예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온 기타 또 반송도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스트로브 잣나무, 뭐 무고소나무,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오엽송은 왜 오엽송이냐 그러냐 하면은 보통 소나무 잎들이 자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나무, 요 소나무는 잎이 두 장 있어요. 두 장. 이렇게 하나 자라고 두 장씩 나와요. 여기 요 적성들은 그다음에 요 해송은 하나, 둘, 셋 정도. 근데 세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우리 섬잣나무, 잣나무라는 건 오엽송이라 그래요. 잎이 몇 개일까요? 다섯 개겠죠. 그죠? 잎이 다섯 개다 해서 오엽송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또 섬잣나무라고 주로 뭐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곧게 자라는 소나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곧은 게 있어요. 잎이 아주 검푸르게 자라는 거.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 그것이 섬잣나무. 그러니까 섬에 주로 우리나라 해안가에 섬에 많이 자생을 한다 그래서 섬잣나무. 식물 앞에 섬 나무 식물 앞에 섬자가 들어간 게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 섬에 자생하는 종류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건조하면 발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종자. 겨울 동안에 건조, 밤 같은 거 건조하면 어떻게 되죠? 먹으려고 그러면은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남아있죠. 먹을 것도 없고, 파종하면은 안 죽어서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그러한 종자를 얘기합니다. 동백류, 칠엽수, 밤나무, 가시나무류, 호두나무류, 남천, 팔손이, 식나무, 뭐 은행나무, 적꼭지나무 등의 활엽수와 일부 침엽수 종자 였습니다. 여기에는 침엽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동백, 칠엽수, 밤나무, 가시, 호두, 남천, 팔선이, 식나무, 은행, 적국지 중에서 침엽수가 하나 있어요. 침엽수는 소나무처럼 뾰족뾰족한 거지 소나무, 향나무, 주목처럼. 은행나무가 침엽수야. 은행나무는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잎이. 은행나무 아시죠? 머릿속으로 떠오르죠? 줄기에서 잎이 달리면은 요 형태로 돼 있죠? 제가 그 그림을 잘 못 기르는데 대충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화엽수는 인맥이 있어요. 인맥. 그죠? 인맥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인맥이라 그래. 근데 은행나무는 인맥이 없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이렇게 이렇게 뻗어 나간 게 없다는 얘기야.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 인맥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인맥이지만 이렇게 뻗어 나간 것도 인맥이거든요. 소나무 같은 잎이 여러 개가 붙은 거야. 그렇죠? 개구리 손이 이렇게 붙어 있듯이, 그렇죠? 그렇게 붙은 거야. 그래서 은행나무는 화엽수처럼 생겼지만은 침엽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러한 종류들은 대개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그 동백이나 밤나무처럼 열매가 비교적 큰 종류가 건조하면 발화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거를 발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음지성 식물은 어떠하냐? 이거는 대부분이 건조를 싫어하므로 채취한 당일로 파종하거나 밀봉해서 저장을 한다. 음지성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주목, 그죠? 주목나무. 주목나무 아시죠? 또는 그 조경수 심을 때 조경수, 정원수 많이 심는데 밑에다 심는 회향목 종류가 음지성 식물이라 그래. 음지성 식물이라 그래서 하루 종일 햇빛에서 안 들어오는 데서 심으면 잘 자라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소한 지금 하지가 지나기는 했지만 하지는 낮에 햇빛 기간이 가장 긴 때죠. 반대로 동지는 낮에 시간이 가장 짧을 때고 하지에 햇빛이 가장 길 때 5시간 이내 5시간 이상 받으면은 그 중간수 또는 양지성 식물이라 그래. 그래서 음지성 식물은 해가 가장 긴 양지 그 하지에도 그 5시간 이내로 들어오는 그런 나무를 얘기합니다. 주목하고 회향목을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나무 자체도 햇빛을 싫어하지만 종자도 채취해서 햇빛에 말리거나 아니면 장기간 저장을 하면은 씨앗이 죽어요. 우리가 채소에서 씨앗이 빨리 죽는 종류가 뭐가 있는가? 파가 있어요. 파. 우리 그 부모님들이 파를 어떻게 파종을 했죠? 겨울에 파가 밭에서 지내죠. 이게 봄에 꽃이 펴요. 팥 꽃이 동그랗게 피죠. 그러면은 초여름에 그것을 파씨를 똑 따서 동그랗게 주먹처럼 똑 따서 털면은 까만 씨가 나오죠. 까만 씨를 어떻게 해요? 바로 씨를 뿌려요. 그거 씨 안 뿌리고 놔두면은 그 다음에 뿌리면은 씨가 안 나와요. 파의 수명이 파씨의 수명이 짧은 거야. 그것도 그거 마찬가지로 회향목이나 주목씨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은 씨앗을 받아서 그 회향목씨 같은 건 그늘에 말려요. 잠깐 며칠 말리면은 씨앗이 다 벌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선별을 해서 바로 파종을 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씨앗이 잘 나와요. 주목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밀봉해서 저장을 한다. 밀봉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 활동이 아주 그 공기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 활동이 아주 느리게 일어나요. 밀봉하고 약간 그 차가운 온데다 저장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들은 바로 그 채취를 해서 바로 파종을 해요. 그래서 채파라 그래요. 채취하자마자 파종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채파하는 종자라고 합니다. 나무들은 여기에서 건조하여도 발화율이 높은 종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이 건조를 하면은 씨앗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이쁜 단풍나무 씨앗 따서 서랍 속에 넣었다 그 다음에 뿌려서 안 나오는 이유가 건조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도 겨울에 동면을 하죠. 뱀하고 개구리만 동면하는 게 아니고 나무도 평균 온도가 15도 섭씨 이하 정도로 내려오면은 이 온대성 식물 15도, 10도에서 15도 정도 그 정도에서는 온대성 식물들은 단풍이 들고 겨울 잠 잘 준비를 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자고 봄에 평균 온도가 다시 15도씩 이상이 되면은 다시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종자도 겨울 동안에 그 저온에서 충분히 잠을 재워 줘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자의 저장과 발화 그랬습니다. 그럼 종자를 저장을 어떻게 하느냐? 종자를 장기간 저장할 경우 1내지 5도씨 저온에 저장하면 발화력을 유지하고 종자의 후숙에 적합하므로 결과가 좋다. 1내지 5도는 어디에 두는 온도죠? 냉장고 온도죠. 제가 냉장고에 보관을 해봤어요. 하루에 냉장고 문 몇 번 열까요? 수없이 열어요. 그죠? 그러니까 1내지 5도씨가 안 되는 거야. 더 높게 되는 거야. 그리고 씨앗이 건조돼. 겨울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너무 건조가 돼. 그러면 한 번씩 꺼내서 물을 씨앗이 말라 있으면 또 촉촉하게 적셔줘야 돼. 그런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것이 흠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실험용 냉장고나 집에 또 김치냉장고가 있죠. 김치냉장고는 비교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또 실험실 냉장고 같은 거는 한번 세팅을 하면은 전기가 나가도 뭐 당분간은 그 유지를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가 없을 때 우리 손조들은 어떻게 저장을 했는가 하면은 그 보통 토굴 같은 데 있죠. 토굴 같은 데다 뭐 넣어두든가 굴 속에 들어가면은 습기가 정도 있어요. 그죠? 습기 온도도 굴 입구에는 조금 따뜻하고 중간에는 좀 더 춥고 안에는 더욱 서늘하게 그렇게 되죠. 그거에 맞게 뭐 고구마 같은 거는 얼면은 썩으니까 굴 입구에 둔다든가 뭐 종자 같은 건 중간에 두고 젓갈류는 좀 안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보관을 했어요. 옛날에는 또 땅에다 묻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내지 5도의 저온에 저장하면 발화력을 유지하고 종자의 후숙에 적합하므로 결과가 좋다. 반드시 추운 온도에 따뜻한 온도는 아니에요. 이 종류는 너도밤나무, 마가목, 분비나무, 아그베나무 등의 종자와 장미과, 소나무과 종자는 저온 저장을 하면 효과가 크다 했습니다. 여기 소나무 종자는 아까 건조하여도 발화력을 유지하는 종자인데 저온 저장을 하면 더욱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너도밤나무, 마가목 그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나오는데 보면은 칠엽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건조하면 발화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종자에 칠엽수라는 게 있는데 칠엽수가 마로니아가 칠엽수죠. 그죠? 마로니아 공원도 있잖아요. 종로에. 그게 칠엽수인데 잎이 이게 일곱 갈래를 이렇게 벌어졌어요. 보면은. 그래서 칠엽수라고 그럽니다. 그 종자가 밤하고 똑같아요. 뭐 밤을 착각해서 이제 주워 가시는 분도 계신데 이제 먹으면 좀 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온이 발화를 좋게 하는 이유.
맞습니다. 그건 저온에 저 1내지 5대의 저온에 저장을 하라 그랬는데 왜 굳이 저온에 저장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 종자의 수소 이온 농도의 증가, 지방의 분해, 아미노산의 분해, 당분의 증가, 효소류의 작용, 생장물질의 출현 등으로 생각되고 있다. 왜 생각되고 있다고 했을까요? 아직 연구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만은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농학 박사들이 다른 분야보다 별로 없어요. 우리 친구도 그 비료학 박사가 있는데 그 비료를 어렵게 공부해서 비료학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교수님한테 찾아가 갖고 저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강의 자리 하나 달라고 찾아갔는데 교수님이 노트를 하나 꺼내드래요. 그러더니 명단이 선배들 명단이 쭉 있는 거야. 그 맨 끝에다 적어줬대요. 몇 년 기다려야 되겠죠. 근데 기다려도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농학이 연구할 분야도 많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하는 기간도 비교적 길고 그리고 이게 산업화가 좀 아직 덜 돼 있어서 돈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아직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농학 정도가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걸리는 게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길게요. 쭉 이것만 빨리 하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점심 들고 오셔서 졸리는 분도 있어요. 예. 예. 은행나무 씨앗 있냐고요? 은행 잡수잖아요. 아, 네. 단풍나무가 씨앗이 어떻게 하면, 왜 가을에 가면은 지금도 달려있어요. 지금은 색이 녹색이라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보통 단풍이 보면 어떤 식으로 다 했냐면은 이팔과 입과 입 사이에 이런 게 달렸어요. 요게 날개예요, 날개. 날개고 요것이 씨앗입니다, 요것이. 요것은 씨앗인데 요 날개는 왜 달렸는가 하면 가을에 여기 똑 떨어져요. 떨어지면 바람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거야. 일단 멀리 날아가서 어디 가서 떨어지면은 거기서 싹이 트겠죠. 이게 멀리 번식하기 위한 수단이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예. 단풍나무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은행나무가 입으로 나오셨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맨날 말 실수하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온 습층 저장과 발화. 그래서 단순히 저온이 아니고 저온 1 내지 5도의 저온이 아니고 습층 저장. 종자가 저장하는 기간 동안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 말라 있으면은 건조하면 발화가 잘 안 된다 그랬죠. 전 페이지에 그랬습니다. 24시간 침수시킨 종자를 2 내지 3배의 젖은 하천 모래나 수태에 고루 혼합하여 1 내지 5도씨에 저장하였다가 파종하면 발화가 잘 되는 것이 있다. 그죠? 24시간 물 속에 담거나, 우리 벼씨 뿌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고추씨 뿌릴 때. 그러면은 그 종자 안에 수분이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하면 배가 불어서 나올 준비를 하죠. 이제, 그래도 24시간 2 내지 3배의 젖은 하천 모래나 수태에 고루 혼합하여 1 내지 5도에 파종하면 발화가 잘 되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24시간 침수시키는 이유는 항상 습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금방 24시간 침수시켜도 저장하는 동안에 또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젖은 하천 모래나 수태, 이끼를 저거 소독한 거 수태라 그러죠? 되게 뭐 외국서 수입한 그런 종류를 소독해 갖고 하는 거 수태라 그러는데, 이끼를 소독해서 그 물에 열에 삶아서 소독을 해요.
그래서 수태라 그러는데 그 종류를 하고 혼합을 해서 습기가 있게 저장을 합니다. 너도밤나무, 소나무, 소사, 느티, 참느릅, 사과, 단풍나무류와 그 외에 많은 활엽수와 일부 침엽수도 이 방법이 좋다 그랬습니다. 냉장고나 그런데 토굴이 아니면은 옛날에 또 어떻게 저장을 했는가 하면은 밭을 옛날에 이 정도 토굴이나 냉장고가 없으니까 땅을 파요. 파서 흙을 이 정도 이렇게 쌓아. 그래서 이 안에다가 지금은 양파만 같은데 하지만은 옛날에 삼배 같은 데다가 종자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놓아요. 섞어서 놓아서 여기다 묻어두면은 겨울에 눈이나 비가 오면은 여기로 물이 들어가겠죠. 요 깊이는 보통 30에서 뭐 40cm 정도. 그러면은 얼겠죠. 밖에 온도가 보통 영하 20도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얼어 있어요. 땅 속이라 영하 20도는 안 되지만 항상 얼어 있는 정도의 온도예요. 그러면은 1 내지 5도라 그랬는데, 그 영하 뭐, 얼 정도면 상당히 너무 추운 거 아니냐. 그렇지만 종자는 그 지방으로 되어 있죠. 참깨고 들깨고 모든 종자는 지방에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지는 않아요. 막 놔둬도 얼지는 않아. 그래서 저렇게 조절했다가 봄에 꺼내서 파종을 하면은 항상 눈이나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젖어 있겠죠. 모래하고 섞어 놓은 종자가. 옛날엔 저렇게 저장도 했어요. 무도 보면은 무 이렇게 깊게 파서 그 안에다가 무도 넣어놓고 그랬죠. 무는 좀 깊게 파죠. 얼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이걸 노천 매장법이라 그래. 노천에 매장을 했다. 그래서 노천 매장법이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실험실에서 연구는 안 했지만은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게 저장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종자는 그렇게 그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저온에 저장하면은 발화가 상당히 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성과 발화. 호광성 종자. 광선을 좋아하는 종자죠. 호광성 종자. 해송, 잇갈, 자작, 소나무, 뽕나무, 철쭉, 오리나무 등은 광선이 있어야 발화하는 종자이다. 근데 이것은 광선이 꼭 있어야 발화하는 종자라기보다도 광선이 있으면은 없을 때보다 발화가 훨씬 잘 된다. 근데 원래 종자가 발화하는 데에는 광선이 필요가 없어요. 그 밑에 보세요. 발화의 조건에 발화에는 적당한 수분, 온도, 산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건이 부적당하면 발화하지 못한다. 수종에 따라서는 광선이나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함량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는 경우도 있다. 밑에 발화의 3요소를 보면은 수분, 온도, 산소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가 결여되어도 발화하지 않는다. 온도나 산소가 있는데 수분이 적당량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발화하지 않습니다. 또 수분하고 산소 있는데 온도도 안 되고 산소가 없다 해도 안 되고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결여되어도 발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광선은 필요가 없겠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고추씨나 벼씨를 물에 담가서 가마니나 보따리에 싸서 어리다가 놔요. 아랫목 따뜻한 데 놓죠. 그렇죠. 고추씨 발화시킬 때 그렇게 했죠. 광선이 필요 없잖아요. 싹이 트고 나서 식물이 자랄 때 광선이 필요한 거예요. 콩나물이 시루에다가 놓으면은 뭐 덮어놓죠. 광선이 하나도 없죠. 싹 틀 때는 광선이 필요 없어요. 싹이 트고 나서 식물이 자랄 때 광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산소가 있어요. 발화할 때. 식물은 산소를 내뿜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죠. 근데 여기는 산소가 있어. 싹이 틀 때는 산소가 필요해요. 싹이 틀 때.
싹이 트고 자랄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콩나물도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변하죠. 자, 파라면 맛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맛 없고 떠나지만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광선은 발화하는데 필요가 없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407페이지 주요 수종의 종자 취급 일람표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최종 수종명 해갖고 최종 적기, 뭐 과육, 발화 시기, 용토 이렇게 주는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목나무 중간에 407페이지 주목나무에서 보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주목나무 하면은 최종 적기, 나무에서 씨앗을 따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 채취하는 시기요. 9 내지 10월, 주목나무가 암수가 따로 있죠. 암나무 열매가 달리겠죠. 그러면 지금은 파랗게 달려있는데 9월, 10월 되면은 빨갛게 익어요. 빨갛게 익어서 그 안에 약간 까만 게 끝에 조금 보여요. 그러면 그거를 따서 밑에 옆에가 과육이에요. 그걸 채취를 하시면은 이걸 까만색 이렇게 빨갛게 요 정도 보여요. 여기서 끝에 색깔이 까맣게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은 다 익은 겁니다. 그걸 채취해서 이 과육을 제거를 해야 돼. 과육을 사과도 우리가 먹는 부분이 과육이라 그러죠. 그런 과육 부분을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하려면은 주목씨가 뭐 콩알만 해요. 보통 우리가 뭐 그 까만 콩을 뭐라 그래? 소리태. 예, 소리태만 해요. 예, 그만한데 그거를 과육을 제거하려면 하나하나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비닐봉지나 아니면 흐르는 물에 뭐 바구니 같은 데 넣어두면은 그게 다 썩어요. 썩어서 이제 장갑 찌고 비비면은 속에 까만 씨만 남아요. 이게 그거를 그늘에서 건조했다가 모든 씨앗은 햇빛에 건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늘에 건조해야 돼. 바람 부는데 잘 부는데 그늘에 건조했다가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9 내지 10월에 채취해서 과육은 있냐 없냐 유 써놨죠. 위에 해송나 소나무는 과육이 없죠. 무라고 써놨고 과육이 있냐 없냐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화 시기 씨앗을 뿌리면은 몇 월 달에 싹이 트느냐 4월 달. 근데 쭉 맨 꼭대기로 올라가 봐요. 해송. 해송 3 내지 4월 해놨죠. 3 내지 4월 해놨는데 주목은 그냥 4자를 아래 위로 써놨어요. 그 밑에도 보면은 소나무도 아래 위로 써놨어. 보통 그 씨앗을 저장했다가 봄에 파종 오면은 18년도 봄에 파종 오면 19년도 4월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다 안 나오고 보통 파종 오면 40% 많이 나와야 50%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3월에서 4월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3 내지 4로 써놨는데 이렇게 아래 위로 써놓은 거는 한 해에 발화가 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토양은 어느 토양이 좋으냐? 사질양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밭흙 정도 황토에 모래가 약간 섞인 흙을 양토라 그래요. 근데 사질양토라는 얘기는 모래 사자 모래가 좀 더 많이 섞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질양토가 좋다. 이제 상록이냐 낙엽수냐? 이면 상자 써놔서 상록수죠. 밑에 느티나무는 낙엽수고 그렇냐? 근데 이거는 음수냐 양수냐 따라서 음수다. 음수는 하지에 햇빛이 몇 시간? 5시간 정도에서 이내 정도에서 잘 자라는 나무. 근데 종자의 조제, 씨앗을 9 내지 10월에 채취를 해서 종자를 어떻게 조제를 하냐? 과육을 말씀드린 대로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과나무도 꽃사과 같은 거 씨를 따서 씨를 뿌려도 사과 접목을 하면 되는데 꽃사과는 여기가 좀 배꼽이 쏙 들어갔고 이 안에 씨앗이 보통 한 5개 정도 들었죠. 5개 정도 들었는데 이 과육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 과육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섯 개 씨를 꺼내기 위해서 다 손으로 뽑아서는 없고 이것도 비닐봉지 같은 데다가 넣어두거나 흐르는 물에 넣어두면은 과육이 다 썩어요. 비닐봉지에 넣었던 것은 발로 밟으면은 과육은 다 으스러져서 썩어 없어져. 씨앗은 잘 보존이 되면은 다 과육은 건져버리고 씨앗만 밑으로 가라앉으면은 그거를 저장에다 파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육이 있는 것들은 과육을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예? 아니, 먹어도 괜찮아요. 뭐, 사과인데, 뭐, 사과인데. 예. 그 대신 아무래도 뭐, 그런 꽃사과 같은 건 맛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먹을만 해요. 우리가 보면은 보통 알프스 오토메라고 마트에 가면은 조그만 좀 뭐라 말할까요? 자두나, 그만한 사과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먹을만 해요. 뭐, 먹어보면은. 그래서 뭐,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잡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과육을 제거해서 저장을 할 때, 저온 습층 저장을 해야 된다. 1 내지 5도씨 정도 하고,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 겨울 동안에 저장을 해야 된다. 근데 주먹나무는 겨울 동안에 저장을 하기보다도 바로 파종을 하라 그랬죠. 그죠? 주먹하고 회양목은. 그래서 저온 습층 저장을 해야 된다. 근데 발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토중매장, 아까 토중매장도 있었죠? 토중매장도 있고, 종피파상 그랬는데, 주먹씨가 상당히 딱딱해요. 은행나무보다 더 딱딱해. 그러면은 종자 안으로 수분이 잘 침투를 해서 그 배가 불어서 싹이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랬을 경우에 종피, 종자의 껍질을 상처를 줘야 되는 거예요. 파상. 그죠? 그럴 때는 지금은 화학약품으로 써요. 껍질이 좀 물러지게. 하지만 옛날에는 화학약품이 없으니까 큰 통에다 넣고 모래하고 종자하고 같이 넣고 이렇게 돌려요. 돌리면 마찰에 의해서 껍질이 좀 얇아지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러면은 껍질이 잘, 그 발화가 잘 됩니다. 그걸 갖다가 종피 파상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식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느티나무를 하고 싶다 하면은 느티나무는 언제 채취하고, 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뿌리면 되겠다. 이런 거를 보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업 14주 들으셨나? 14주 들었는데 뭐 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14주 동안 여기 다니신 것만 해도 뭐 많이 배우신 건데, 그러면 14주 동안에 다녀서 이거를 14주 14과목을 다 실행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한 시간이라도 어느 한 과목이라도,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책을 사서 보세요. 인터넷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인터넷에 단점이 있어요. 비전문가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아.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거. 물론 인터넷도 무슨 식물 사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외에 비전문가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보시고, 책 사서 보면 또 다 되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제 더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전문가에 찾아가면은 잘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그죠? 마음을 사야 돼.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 그죠? 아, 이게 보니까 저 사람 몇 번 찾아오기는 하는데 진짜 할 사람 같다. 아, 저거는 시간만 뺏고 귀찮은 사람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사야 돼. 그죠? 마음을 사서 배워야 돼. 근데 안 가르쳐 주는 사람 중에서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는 잘 짓는데 가르쳐 주려니까, 내가 책 보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해오다 보니까 토마토 농사는 잘 져. 어떻게 농사 짓죠? 그러면은 글쎄요, 열심히 하면 돼요. 뭐, 그죠? 그 얘기밖에 못 해. 그 양반은 잘 알지만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재배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방법을.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는 마음을 사서, 그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직접 배우고, 책을 보고, 직접 농사하는 데서 찾아가고, 그렇게 하셔야 돼. 오늘 종자 파종하는 거 배우셨지만은
사실 종자 파종을 해서 묘목을 판다면은 종자 파종을 하고 전목을 하고 삽목을 하지만은 내가 종자를 파는 목적이 아니고 과수원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이거를 씨를 뿌려서 접목을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사요. 사는 게 좋죠. 돈 주고 사. 보통 씨앗을 뿌려서 접목으라고 하면 몇 년 걸려요. 또 실패를 한두 번 하고 믿을 만한 곳에서 사요. 왜 믿을 만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개 정식 영업을 내고 큰 데 가서 사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내가 샀는데 5년 동안 재배를 했어. 만 평을 재배를 했어. 뭐 천 평이라도 좋아요. 재배를 했는데 그 품종이 아니었어. 그죠? 안 좋은 품종이었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5년 동안 만 평을 했는데 배상을 물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정식으로 사업자 내고 영업 허가 내고 한 사람한테는 보험이 있어요. 그 일종의 그 사람은 자기 돈 안 들여도 배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죄가 좀 자동차 운전 면허 따서 보험 안 들은 거 들은 거하고 차이가 나죠. 그리고 면허증 없지 자동차 운전하면 큰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보험이 있고 허가증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하면은 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도 죄 없이 큰 부담 없이 배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믿을 만한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조언을 얻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배를 하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낱말이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종자의 조제에서 밑에 보시면은 서나무에 있어요. 407페이지 풍선, 수선 그렇게 놨어요. 종자를 채취를 해서 10월달에 서나무 채취를 해서 그늘에 말려서 이거를 풍선을 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옛날에 보면 바람개비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선풍기를 하면 되겠죠. 선풍기 틀어놓고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잘 여문 거 무거운 종자는 바로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건 멀리 날아가겠죠. 바람에 의한 선별. 그래서 풍선. 수선은 물에 담가나. 담가놓으면 그 종자가 잘 여물지 않은 것은 뜨고 충실한 것은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에 담근, 물에 의한 선별, 바람에 의한 선별입니다. 수침선도 같은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낙하전 채취라는 얘기고 참느름나무는 낙하전 채취겠죠. 씨앗을 모든 종자는 땅에 떨어진 걸 줍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채취 시기도 있지만은 아직 떨어지기 전에 나무에서 종잣을 따는 거예요. 이미 떨어진 것은 지나치게 건조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면은 뭐 잡균이나 해충이나 침투를 해서 이게 제대로 봄에 파종을 해도 발화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자는 떨어지기 전에 채취를 해서 조제를 해서 저장을 했다가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그리고 겨울 동안에 휴면 기간이 있어요. 휴면 기간이 이 종자는 1내지 5도씨에서 보통 2개월 이상은 휴면을 해야 된다 또는 3개월 이상 휴면을 해야 된다 이러한 최소한의 휴면 기간이 있어요. 사람도 밤에 잠을 자듯이 최소한은 몇 시간 정도 자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3개월 동안에 휴면을 해줘야 되는데 3개월이 안 되고 한 달 있다가 파종을 했다. 그럼 발화율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놔둬요. 내가 1000개를 씨를 뿌렸는데 100개밖에 안 나왔다. 10% 나왔죠. 그럼 90%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10%는 뽑아서 옮기든가 하고 90% 그대로 놔두면은 18년도 봄에 뿌려서 1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18년도 겨울이 되면은 다시 긴 기간이 되겠죠. 흙에다 씨 뿌린 게. 겨울이 보통 뭐 3개월 정도 되니까. 그죠? 근데 뭐 농사 짓는 사람은 6개월이 겨울이에요. 여름에 더웠다 하면 뭐 가을 되는가 싶으면 춥고
추위 끝나면 바로 덥고,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는 그 저온에서 가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3개월 정도 안 되면은 발열이 성격이 떨어져서, 그런 건 그냥 놔두면 그 다음 겨울을 맞아서 다시 휴면 기간이 충분해지면은 19년도에는 잘 나와.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단풍나무를 씨를 뿌렸는데 안 나왔다. 건조돼서 안 나온 것도 있지만은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래서 휴면을 못한 거. 그래서 땅에 묻어놓으면은 씨앗이 안 나왔다가 18년도 씨를 뿌렸는데 안 나와서 다시 18년도 겨울 맞고 19년도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건조도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되게 휴면 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